빌라도라는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빌라도는 역사에서 참 그 알려진 인물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를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마지막 명령을 내린 자로서, 예수를 죽인 자로서 이제 그가 세상 그 역사에 알려진 인물이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아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빌라도라는 이름이 우리 신앙 고백할 때마다 이제 우리의 입을 통해 이렇게 그 선포가 되기 때문에 빌라도 하면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자꾸 듣고 알게 되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그 예수님을 사실 처음부터 이제 죽이려고 했던 자는 빌라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그 난리를 쳤던 것이죠. 처음부터.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들의 법으로 사형 선고를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가 유대 전체를 정복한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에게 다른 권한은 주어졌, 유대에게 다른 권한은 주어졌지만 이 사형 집행권은 로마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로마 총독, 그 유대 지역을 지금 책임진 총독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와서 예수의 그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간청을 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8장, 요한복음 18장 강해를 또한 시작하면서 오늘이 이제 요한복음 102번째 강해가 되는데, 우리가 보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게 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유다가 그를 배신하게 되어서, 배반하게 되어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를 체포하게 되죠. 예수를 체포했을 때 가장 먼저 안나스에게, 그 다음 가야바에게, 그 다음 빌라도에게 예수를 데리고 오는, 또 심판받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 지금 18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안나스는 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전 대제사장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는 그래도 그가 시니어 대제사장이라고 그 유대 백성들이 알고 있고 이 심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피규어였기 때문에 먼저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의 현 대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었던 가야바에게 예수님이 끌려간 것이고, 또 그날 밤이 지나기 전에 새벽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저는 이제 쭉 묵상하면서 역사적인 눈으로 좀 보았습니다. 역사적인 눈으로 보니까 오늘 본문에 절대로 합류할 수 없는 세 당이 지금 합류하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들. 바리새파는 그 당시에 압도적으로 그 당시 그 유대 신학이나 유대 회당이나 유대 예배를 이끌고 가는 그러한 그 종교 집단이었고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그 종교 리더들이 또한 정치권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유대교를 향한 열심이 정치적으로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리새파는 오늘날로 말하면 보수파입니다. 굉장히 보수파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전통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그들은 생명같이 여겼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이 무너지면 자신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께 회심하기 전에, 돌아오기 전에 그가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유대의 전통을 완전히 흐리게 만들고 있고 교회가, 이 기독교가, 예수교가 유대교의 전통과 완전히 대립되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교회를 대적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전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들의 전통을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서를 쭉 보면서 우리가 이제 보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안식일 제도에 대해서 색다른 그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수천 년 동안 계속 내려온 이 안식일 제도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는 것을 보고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 체계를 바꾸시기 시작했죠. 수천 년 동안 전통으로 내려온 유대교 성전 체계를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바꾸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당신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수차례 말하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은 신성모독죄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돌로 쳐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전통이었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전통을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들이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막 따르기 시작하죠.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회당의 모든 그 예배를 이끌고 지금까지 살았던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자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바리새인들보다는 더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찾을 수 없는 이 사람들을 향한, 서민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 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매혹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바리새파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성경에서는 사두개인들로 많이 설명이 되고 있죠. 사두개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좀 진보파입니다. 진보. 진보 성향이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절대 소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수였고 바리새인들의 영향이 온 유대교와 그 유대 그 전통에 그 절대적인 영향이었고 사두개인들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소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이 그 진보적인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그들의 그 정치나 종교나 사회적인 모든 그 제도를 보는 그들의 눈은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눈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로마가 이 지중해 세계,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지중해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을 때 로마와 손을 잡은 파는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파는 아무래도 자신들의 전통이 더 중요하고 유대교의 전통이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전통과 손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러나 사두개파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그 풍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실용주의적인 정치, 새로운 정치를 펼쳐야 된다라고 사두개파들은 로마와 손을 잡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수였지만 중요한 지위를 그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안나스 대제사장이나 가야바 대제사장과 같은 자들은 다 사두개파에 속해 있습니다. 모든 대제사장들이 사두개파에서 나온 것이에요. 로마가 봤을 때 그들이 영향을 끼치고 손을 잡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들은 이들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종교적인 사회적인 위치에 다 사두개인들을 이제 그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숫자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근데 이 실용주의적인 이러한 그 policy를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로마의 힘을 빌려서 지금 기득권을 잡게 되었는데 이 기득권을 놓치면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들에겐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자가 갑자기 등장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 예수가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가리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우리를 이 로마의 쇠사슬에서 끌을 수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왕이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선동되어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두개인들이 놀란 거예요. 야, 이거 가만 놔뒀다간 로마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로마가 이제 군대를 밀고 와서 이 나라를 완전히 이제 사로잡을 것 같으니까 사두개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를 죽여 없애야지. 안 그러면 로마가 이제 완전히 와서 이 그 쑥대밭을 만들 것이고 우리 기득권은 다 놓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절대로 합류할 수 없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합류가 됩니다. 예수를 잡으려는 이 모의에 합류가 돼, 하나가 돼요. 절대로 지금까지는 적이었던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는 로마 정부입니다. 세 번째 당이에요. 이것 역시 로마 정부 역시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굉장히 좀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집 불통이었어요. 제가 일부 때는 기억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꼴통이라 그랬더니 성도들이 너무나 이상하게 반응을 해갖고 제가 너무나 민망했는데 모르겠어요. 꼴통이 맞는지 하여튼 고집 불통이었어요. 불쭉 불통. 그리고 뭐 이 자신의 자신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진짜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그 유다 총독이 그 전에도 있었거든요. 유다의 그 유다 지역을 지배하는 그 로마 총독이 전에도 있었는데 전에 그 전임자와는 달리 이 그 빌라도는 사람들과 처음부터 충동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의 그 정책 가운데 그들이 정복한 그 지역에 괜찮다면은 어느 한계까지는 허락했겠지만 괜찮은 용도 안에서는 그들의 관례와 풍습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정권이 자신들의 사람들을 세운 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이 유대인 사람들 중에 물론 사두개파였지만 안나스와 가야바를 세웠던 것이고 헤롯 왕처럼 허수아비 왕이었지만 헤롯 왕도 유대인들 중에서 세웠던 것입니다. 로마의 정책이 그랬거든요. 될 수 있으면 정복을 하고 그들이 이렇게 독립운동을 일으킨다던가 이 정권에, 로마 정권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만 안 보인다면은 반란만 일으키지 아니하면 그들의 관습을 어느 정도 허락하는 체제였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완전히 그 충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딱 그 총독이 된 그 순간 자신의 권위와 로마의 그 영광을 발휘하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로마 군인들을 이 그 예루살렘 성에 그냥 배치를 합니다. 불필요하게 꼭 필요하지 않을 때도 로마 군인들을 막 배치를 해갖고 사람들을 선동시킵니다. 자극시킵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영광, 또 자신이 그 로마를 대표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빛내기 위해서 그 로마인들이 갖고 있는 그 방패에 그리고 그들의 국기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 가이사의 이미지를 온 도성에 붙여놓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유대 백성들에게는 이건 너무나 치명적이에요. 이 유대교 그 신앙 중에 하나가 이 두 번째 계명이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의 형상을 새기지도 말라, 그리지도 말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곳곳에 이 가이사의 이미지가 달려있는 이 국기가 기가 휘날리고 있는 것이. 그래서 처음부터 이 빌라도와 이 그 유대 지도자들과는 엄청난 그 이 충동하는 이 그 아주 같이 합류할 수 없는 상충되는 관계였습니다. 서로 안 보려고 하는 관계였습니다.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유대 그 역사적인 그 기록을 쭉 보니까 유대 그 당시에 유대 그 지도자들이 가이사에게 직접 호소를 하고 이제 가이사 그 말을 들으니까 이 그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은 좀 안 되겠다 하면서 이 그 아주 예리한 눈으로 그를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빌라도는 양쪽에서 이제 압박감을 받으면서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상황. 그러한 상황에 지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하나가 되어서 로마 빌라도의 도움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그냥 보면은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역사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합류할 수 있는 상황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합류해서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정치인과 최고의 그 종교 지도자와 최고의 사도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의에 지금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스토리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God's history, His story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인데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분명히 역사적인 눈으로 봐야 되겠고 이 문학적인 눈으로도 봐야 되겠고 문자적인 해석이 필요하지만 그 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해석으로 이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를 그 문화의 그 컨텍스트, 그 위에 있는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죠. 문자적으로도 배경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봐야 되지만 그 배경 위에 있는 전체 컨텍스트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우리가 어떠한 과학 텍스트로 그 역사의 텍스트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말씀이 있고 문학적인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그 위에 God's story, His story, 하나님의 스토리가 분명히 보여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역사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이렇게 절대로 합류할 수 없는 세 당이, 세 파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모의하고 있지만 그 위에 쓰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분명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31절, 32절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자 이게 32절이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코멘터리입니다. 해석입니다. 요한이 나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로 32절을 여기에 포함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보셨나요? 지금 역사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합류가 이루어지면서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 모든 그 당시의 권위자들의 이 그 합류된 모의가 보이고 있지만 그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지휘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예수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시고 이미 예언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쭉 해서 알겠지만 예수님이 몇 차례 당신이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을 그 선포를 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12장 32절과 33절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 먼저 이걸 한번 볼까요? 12장 요한복음 12장 이거 다시 바꿔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미로라.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방향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아셨던 것이 이게 예수님에게는 전혀 서프라이즈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이렇게 그 당황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역사적인 그 눈으로 이걸 보면은요 가야바가 있잖아요. 가야바, 이 그 대제사장이 유대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도 몇 차례 요한복음을 보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형 선고는 그 엄밀히 따지면은 로마 정권만 허락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특별히 어떠한 그 정치적인 그 일 때문에 사형 선고를 허락한 것이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 로컬 세팅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그 풍습적인 일 때문에 사람을 죽인 그것까지 로마가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한다면은 충분히 가야바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먼저 재판을 하잖아요. 먼저 신문을 하잖아요. 예수가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들이 다시 한번 그 증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맞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고 빌라도는 그 정도는 눈 감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야바가 끝까지 고집을 합니다. 이건 당신이 해결해야 됩니다. 빌라도 당신이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법대로 자신들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면서도 전에도 그랬으면서도 이번 케이스만큼은 우리 유대의 법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로마 법대로 처형을 해주십시오 하고 계속 호소를 하는 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가야바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법대로 처형이 되면은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게 되면은 가야바는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로 쳐서 우리가 죽이는 게 아니라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로마의 법대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민중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눈이 아, 저 예수라는 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였구나 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계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에 신명기 21장 2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구약 말씀을 가야바는 인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가 죽어야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한때 메시아라고 따랐던 이 죽은 자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던 예수를 죽였다는 이 정치적인 이 갑자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죽이는 것보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것보다 로마 정부를 통해 그가 반역죄를 지어서 로마 죄법을 통하여 죽게 되면은 사람 분명히 그가 십자가에 로마 처형 방법에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 나무에 달려 죽으면은 사람들이 아 저주받은 자였구나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한 자였구나 그렇게 계산 그렇게 그들이 결론 지을 것을 가야바가 계산했던 것입니다. 아, 근데 이것은 가야바의 계산이었을지 모르지만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일이죠. 왜냐하면 반드시 예수가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하고자 처음부터 인자가 들려야 나무에 들려야 많은 사람들이 인자에게로 와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수님이 처음부터 아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해석을 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명을 주시어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했을 때 바로 이 사건을 다루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하나님의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지도권에 의하여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 사회 지도자들의 모의에 의하여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이렇게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됐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부어지고 진노의 잔이 그에게 부어지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잔이 구원의 잔이 나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부어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고 그 일이 지금 하나님의 스토리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을 복주어서 세상에 복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 로마인들을 비롯하여 한국인들을 비롯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축복이, 구원의 복이 미치게 하려고, 이르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이제 온 세상 모든 이방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저주를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역사적인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스토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아,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세상이 완전히 반항하고 있고,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세상이 합류할 수 없는 세상이 이 일에는, 이 가장 악독한 일에는 합류가 되어서 그들의 모의와 꾀를 꾸미고 있지만, 그 위에 서신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의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기 위해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으로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요, 참 그 우리 가정을 위해, 가족을 위해,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했을 때 너무나 두려웠어요. 어린 나이 14살 때 예수님을 믿고, 미국에서 이미 그때는 이민간 상태에서, 할머님이 이미 이제 칠순이 넘으셨고, 이제 할머님 같은 분이 예수를 안 믿고 주님을 모르고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너무나 두렵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한마디 그 말씀으로, 한 구절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9장 7절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컨텍스트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를,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언젠가 주시어서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권, 세상에 하는 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구원의 축복을 주실 것을 9장 그 앞부분에 말씀하시면서 7절을 통해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은 이 모든 일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룰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저 어린 나이에 그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는 진짜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열정으로 나의 할머님과 부모님과 동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열심이 나보다 더 큰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이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내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구속하시려는, 구원하시려는 그 열심, 그 열심이 나를 구원하게 하신 것이구나. 구원받을 수 없는 모든 조건을 뚫고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끌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받게 하신 것이고, 이제 앞으로도 구원받아야 될 나의 가정과 나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큰 것이구나. 그러니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 지금 전도하는 분들,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아직 주님을 모르시는 분들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속하시려는, 구원하시려는 열심이 여러분들의 열심보다 더 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를 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참 놀라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이 난리치고 세상의 모든 정권자들이 이렇게 난리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구속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정말 정말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드릴 권면도 하나 있습니다. 그 권면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이슈는 있잖아요. 우리가 중간 자리에서 다룰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놓고 중간 자리에 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있잖아요. 중간 자리에 남아있으려고 했어요. 예수를 믿으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봤을 때 이분에겐, 이 사람에겐 죄가 없는데 자신의 손을 씻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그분에게 느낀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지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어카운트를 보면은 그의 아내에게, 이 미세스 빌라도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가지고 이 꿈을 통해서 그에게 경고를 합니다. 저분을, 저 사람, 저 의로운 사람을, 사람과 상관을 갖지 말라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예수를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명령으로 안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둡니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 그분을 죽이는 일에는 자신이 손을 씻으려고 했지만 동시에 그분을 믿고 따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한 것과 그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비치는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믿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예수의 이슈는 있잖아요. 그를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그를 배척하든지 중간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거리를 두고 그래 예수님을 한번 그냥 한번 볼게, 그분에 대해 호감을 갖고 살게, 이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를 가리켜 그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영어로 보니까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 생명의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 길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에게는 멸망뿐이 남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the truth로, 하나님의 진리로 그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내 윤리로 산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거짓된 삶에 우리가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 건달 조직 안에도 의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의리, 그 안에 있는 윤리 다 있습니다. 있는다고 해도 우리 이 반란하는 조직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경우 하나님을 떠난 조직 안에 들어와서 아무리 의롭고 윤리를 내가 갖고 산다고 해도 그 하나님 앞에는 윤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지 아니할 때 그 진리 가운데 서는 게 아니에요. 거짓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생명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멸망뿐이에요. 죽음뿐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니까 야, 예수님의 이슈만큼은 내가 중간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이구나. Either for him or against him. 영어로 하면 그런 것이죠. 그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그를 배척하든지. 베드로의 스토리, 빌라도의 스토리가 그러한 확실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동안 예수를 좀 거리 두고, 어느 정도 거리에 두고 중간 자리에 남아 계시려고 했던 분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결단해야 되는 일입니다.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계획한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걸 결단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오리라. 그러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예수를 보고 예수에 대하여서 호감을 갖고 존경심을 갖고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 길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저주가 되시어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나무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저주를 그의 몸에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권세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의 권세를 주신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를 영접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해 봅니다. 구원받은 분들이시라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격하셔야 돼요.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내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니면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모든 세상 정권, 공중의 정사를 뚫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권면의 말씀 꼭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거리를 두고 예수님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중간 자리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Impossible. 그건 하나님의 그 진리 교과서에 해당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든지 아니면 영접하지 않았기에 배척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자신의 몸에 담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살려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가 되십니다. 이 시간에 지금 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지금까지는 제가 거리를 두고 그냥 예수님을 중간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따랐습니다. 오늘로써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약속을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면서 그 약속을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결단하시고 이제 오늘로서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따르시고 영접하시고 믿으실 분들 다들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열심 오늘도 보면서 참 놀라워요. 참 놀라워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는 것, 저의 삶을 봐도 놀랍고 저의 가정을 봐도 놀랍고 성도들을 봐도 너무나 너무나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들 중에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거리를 두고 중간 자리에서 그냥 보고만 있었던 저희들이 있습니다. 오늘로서 결단하는 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으로 오른손을 가슴에 대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주님 이 결단을 축복하시고 예수님 확실하게 믿고 오늘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아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진정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왕으로 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저를 따라 기도할 때는 모든 성도님들도 같이 격려하는 마음으로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 나의 삶의
주가 되시옵소서, 목자가 되시옵소서,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여러분, 이 결단의 기도, 영접하는 기도는 우리가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한 번의 결단으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아시죠? 그렇죠? 1974년 11월 달에 저희 부모님이 이민 가신다는 결단으로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요. 한 결단이.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한 결단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고요. 오늘부터 나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마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Thank you, Lord.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도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오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나의 주님, 예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위해 나무에 달려 죽기를 자원하시고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하여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진노의 잔이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의 구원의 잔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오늘도 열심을 갖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약속 언약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